영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는 2008년부터 2012년에 걸쳐 개봉한 영화인데요. 취향에 따라 호불호는 상당히 많이 갈리는 영화이지만 비주얼 담당의 배우들을 기반으로 상당히 큰 흥행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이후 근황과 최근 출연작까지 준비했습니다. 트와일라이트의 여주인공인 이사벨라 스완 역의 배우는 크리스틴 스튜어트입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아역배우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영화 패닝룸에서 세라 역으로 출연하여 Mom, get the fuck out of my house. Get the fuck out of my house. 영화 스피크 인투 더 와일드 등의 다양한 영화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여옵니다. 그러다 그녀를 한방에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트와일라이트에 출연하게 되죠. 하지만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은 아름다운 외모와는 다르게 트와일라이트 당시 그녀의 연기력은 매우 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뒤에서 얘기할 그녀의 연애 스캔들과 더불어 여배우로서의 평가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14년에 줄리엣 비노시, 클로이 모레츠와 함께 출연한 영화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라는 영화를 통해 연기력 부족이라는 꼬리표를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그녀는 이 영화로 헐리우드에서 최우수 여자 연기상과 프랑스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녀 삼총사 3편에도 출연했고 영화 언더워터에 주연으로 출연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이후에 점점 연기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트와일라이트 이후에 큰 흥행작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연애사는 상당히 파란만장한데요. 2004년에 영화 스피크에 같이 출연한 마이클 안가라노와 연인관계를 4년간 지속하다 헤어지게 되고 2008년에 트와일라이트 작중에 연인관계로 나온 로버트 패틴슨과 실제 연인관계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2012년에 개봉한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출연작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의 감독 루퍼트 샌더스와 불륜 스캔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녀는 스캔들이 터지고 그 다음날 인터뷰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순간적인 충동이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로버트 패틴슨이다 라며 공개 사과를 합니다. 그 사실을 안 로버트 패틴슨은 그녀와 동거 중이던 집에서 나오고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영화처럼 그녀를 정말 좋아했었던 그는 그 당시 은퇴까지 고려할 정도로 매우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용서하고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지만 영화를 위한 비즈니스 커플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가 완결이 나고 2013년에 그 둘은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그녀는 로버트 패틴슨과 결별한 이후에 양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고 다양한 여성들과 연애를 해오고 있습니다. 남주인공인 에드워드 컬렌의 배우는 앞서 말한 로버트 패틴슨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추어 연극단에 들어가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2004년에 데뷔하긴 했지만 인지도는 거의 바닥이었고 해리포터와 불의 잔에서 세드릭 디고리 역을 맡게 되어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08년에 영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출연하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소개한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같이 로버트 패틴슨 역시 트와일라이트로 한 번에 스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높아진 인지도와는 별개로 그 역시 연기력이 나쁘다는 평가를 많이 들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로버트 패틴슨은 에드워드 컬렌을 연기하는 것이 매우 싫었다고 하는데요. When I read it, it seemed like it was a book that wasn't supposed to be published. Did your Twilight experience turn out to be what you expected? I was convinced that Stephanie was convinced she was Bella. And especially when she says, oh, it was based on a dream, and it's like, oh, I've had this dream about this really sexy guy, and she just writes this book about it. It's like, this woman is mad. Like my own personal brand of heroin.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라 캐릭터 자체에 감정이입이 어려워서 안 좋은 연기력이 나온 것이다 라는 팬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완결이 나고 얼마 후 개봉했던 코스모폴리스라는 영화에서는 연기력이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트와일라이트로 한 번에 하이틴스타에 오른 그는 상업 영화 위주로 쉽게 커리어를 쌓는 길을 걸을 수도 있었는데 상업성과 흥행 위주의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작품성 위주의 인디 영화나 예술 영화에 출연하며 다양한 연기 경험을 쌓습니다. 그러다 굿타임이라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You feeling this? Are you feeling the kind of I'm feeling right now? Yeah, I'm cold. You cold? Yeah. Let's get to Virginia, man. 그는 굿타임에서 보여준 연기로 칸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 후보까지 오르며 연기파 배우의 이미지를 굳히게 됩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다시 대중적인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테넷에서 주연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You wanna crash a plane? That part is a little dramatic. 넷플릭스에서 개봉 예정인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영화 악마는 사라지지 않는다에도 출연합니다. Delusions! 그리고 배트맨 영화 시리즈의 신작 더 배트맨에도 그가 배트맨 역으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트와일라이트의 늑대인간 제이콥 블랙 역의 배우는 테일러 로트너입니다. 그는 트와일라이트에 출연하기 전에 아역으로 간간이 연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2008년 16세의 나이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출연해 인지도를 크게 올리게 되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이후에는 영화 어부덕션에 출연. 트레이서에 출연하기도 하고 국내 미개봉작인 런더 타이트에도 출연합니다. 하지만 트와일라이트 이후에 출연했던 영화들이 줄줄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고 그 역시 연기력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TV 시리즈인 쿠쿠에도 시즌3까지 출연하여 다시 한번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지만 2016년 이후에는 연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와 벨라의 딸 르네즈미 역의 배우는 맥켄지 포이입니다. 아역 모델 활동과 TV 시리즈에서 활약하다 트와일라이트로 영화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그녀는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이후에도 영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 컨저링에서 신디 역으로 출연했고 인터스텔라에서 주인공 조셉 쿠퍼의 딸 역할인 머피 쿠퍼도 그녀입니다. 최근에는 디즈니 실사 영화인 호두까기 인형과 네 개의 왕국에도 출연했습니다. There are troubled realms within our world. 볼투리의 정예 멤버 제인 역의 배우는 다코타 패닝입니다. 다코타 패닝은 아역 시절부터 상당히 유명했었는데요. I Am Sam에서 루시 역으로 출연하여 아역 스타가 된 그녀는 이후에도 Man on Fire, 드리머 등의 영화에서 아역 배우로 활약합니다. 그리고 2009년 15살의 나이로 트와일라이트 2편 유문부터 제인 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트와일라이트 이후에는 Now is Good, 베리굿걸 등의 영화를 통해 점차 아역 이미지를 벗게 됩니다. 모든 비밀스러운 것들에도 출연. 아메리칸 패스토럴,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등의 영화에 출연하여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볼투리의 수장으로 등장하는 아로 역의 배우는 마이클 쉰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벤지 역으로 출연한 배우 사이먼 페그인 줄 알았는데 다른 인물이었네요. 마이클 쉰은 1990년대에 영화 데뷔를 한 배우인데요. 그는 트와일라이트에 출연하기 전부터 다양한 영화에서 주연과 조연으로 가며 활동했던 배우였습니다. 영화 언더월드 시리즈에서는 늑대인간을 연기하기도 했었죠.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출연한 이후에도 다양한 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뮤엘 잭슨과 함께 언싱커블에도 출연. 패신저스에서는 로봇 바텐더인 아서 역으로도 출연했었죠. You look fine this evening. We're on a date.
Very nice. 최근에는 닥터 두리틀에서 악역인 블레어 머드플라이로 출연했습니다. It's Moodfly.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ou complete me.